거기도 거의 하나밖에 없나? 이거, 일단은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바구니부터 가나요? 혹시 모르니까. 꼭 먹어야 되면 유산균을 제일 꼭 먹어야 돼. 유산균? 오! 어, 뭐야? 아니야. 어떡해. 나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감기약하고 관절약 드세요. 아니, 발레를 그렇게 하시면서? 발레하고 다리 힘 풀렸나 봐. 아, 유익균을 잘 챙겨야 된다. 프로바이오틱스. 이 장 건강이 왜냐면 면역력을 70% 감당한 부분이 장이에요. 아, 유산균 다시 사야겠다. 우리 강아지도 다른 영양제 안 주지만 유산균만 준단다? 여기가 다 영양제네. 요즘에는 비타민C가 이렇게 리포조말로 나온 걸 우와. 먹어야 돼요. 아. 리포조? 리포조는 뭐예요? 예전에는 빈속에 먹으면 비타민C 되게 아프다 생각했잖아요. 이산 나오지. 위도 보호되면서 흡수도 빠르고. 어, 흡수가 빠르구나. 예, 바로 해서. 그럼 가루를 위해요? 액체예요? 가루도 아니면... 있고요. 어, 그 액상도 있어요. 아. 어, 내가 좋아했던 거 여기 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피곤할 때 먹어. 활력 비타민? 내가 옛날에 너 준 적 있잖아. 준 거 있어. 일단 넣어봐. 여기 더 쌀 것 같아. 야. 마그네슘은 밤에 먹어야 좋아. 마그네슘은 밤에 먹는 거. 그 잠도 잘 오고. 어. 근데 약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시리는 항염 작용을 해서 다친 다음에 바로 바르는 거고, 마데카솔은 재생하는 능력이거든. 아, 이게 되게 다른 거구나.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디 아플 때. 그래. 왜냐면 우리가 우리 같은 직업들은 밤샘 촬영이 되게 많잖아. 그렇죠. 일단은 피곤하지. 그리고 감기 걸리면 되게 안 위험하지. 그러니까는 보이면 다 먹어야 돼. 야. 그래서 약간 약쟁이가 되어가는 거지. 약쟁이라니. 아니 이렇게 된. 약쟁이라니. 아니 이렇게 된. 약쟁이를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약사가 아니고 또 아니고 약쟁이는 아니죠. 하얀 옷 입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꾸러기, 약꾸러기. 예. 근데 저는 약쟁이는 아니에요. 아침에 이렇게 샐러드 먹는 것도 약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먹는 거예요. 맞아. 아~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있어요. 인공 눈물도. 어, 나 이거 필요한데 인공 눈물. 인공 눈물도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네. 내가 좀 알지. PDRN 함유라고 돼 있잖아. PDRN? 저게 뭐지? 이게 뭐야? 어, 진짜? 우와. 어, 좀 신기하다. PDRN이 연어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피부를 재생해 주는 건데 그거 알아? 피부과의 시술 중에 연어 주사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얇은 니들로 막 해서 영양을 주는 게 있거든. 그리고 이런 게 피부에 흐르지 않으면 닦아내면 안 돼. 이렇게 흡수시켜줘야 될 것 같아. 아, 무조건 닦는데. 피부에도 좋았던 거구나. 네, 피부 좋은. 이런 각막이나 손상에서 그런 재생 촉진? 나는 렌즈를 오래 차가지고, 오래 껴가지고. 나 이거 살래. 담으실까요? 제가 렌즈를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각막 이런 게 덜 손상돼 있더라고요. 오, 렌즈 오래 끼면 사실 눈이 안 좋은데. 너는 눈이 피로 건조하니까 넌 옥시스 쓸래? 네. 좋았어.